아, 여기는 속리산 문장대네요. 지난 5월에 다녀왔던 곳인데요. 속리산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입니다. 문장대와 신선대, 경업대까지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죠. 맞아요. 보세요. 늠름하고 깊음 있는 바위산의 조망이 멋진 곳이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구간이 많았어요. 특히 급경사 구간이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주의가 정말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기에도 정말 반복되는 급경사가 계속 만만찮아 보이네요. 네. 근데 선주 씨가 이제 보니까 손을 이렇게 무릎에 짚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할머니처럼.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오르막을 오르실 때 스틱이 없는데 너무 힘드시다 그러면 양손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허리를 좀 낮게 해서 오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렇게 무릎을 짚고 오르면 네 다리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는 거군요. 맞아요. 무릎에 가는 하중이 훨씬 덜어집니다. 네. 어우, 여기 기억납니다. 구단봉이잖아요. 네. 네, 여기는 아름다운 충주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구단봉이에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저는 구단봉 하면 진짜 어마무시했던 철계단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나오네요. 보세요. 이 마의 구간이 구단봉 정상에 이르기 전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계단을 좀 더 쉽게 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타이거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11자로 걸으시는데 이걸 1자로 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직접 나갔을 때 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한번 저렇게 올라가 봤는데 확실히 좀 덜 힘들더라고요. 직접 해보셨군요, 역시. 아, 이거 해봐야죠. 시키는 대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경사가 무려 70도였거든요. 아이고, 예. 네, 그래도 철계단 구간만 지나면 바로 정상이었어요. 다시 봐도 진짜 아름답네요. 네, 저 모습은 애써 오르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아, 충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대청우네요. 네, 청주 시내에 있는 양성산인데요. 청주 시내에서 진짜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양성산은 전망대인 팔각정까지 1.6km밖에 되지 않지만 초반부터 가파른 경사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함께한 게스트분들은 물론이고 제작진분들도 무척 힘들어하셨던 곳입니다. 네, 완전 여름이잖아요. 언니 너무 빨리 가신다. 오늘 천천히 올라와서 더 좋았어요. 왜냐면 천천히 오르면 몸에 산소 공급을 쉽게 해서 사실 피로를 좀 덜 쌓인다고 하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오르는 게 중요하군요. 네, 정말 중요해요. 이어서 계속 호흡의 중요성을 알려드릴게요. 어우, 이제는 어느덧 가을산이 나타납니다. 네, 어락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인 북바위산인데요. 이곳에서도 시청자 게스트분들과 함께 산행을 했었죠. 아, 기억납니다. 두 분 몸 좀 어떠세요? 저는 좀 숨이 가빠요. 네. 네. 아, 다리 아프고 숨이 가쁘시구나. 산행 초심자분들을 위한 산타스 팁 하나 공개해드릴게요. 오늘 코스는 초반부터 오르막이 굉장히 심하게 좀 급경사의 오르막을 오르게 되거든요. 물론 짧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급경사 오르막을 오르실 때 아주 유용한 호흡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들숨 날숨에 한 걸음씩 걷는 방법이 있어요. 이를테면 왜 우리가 산책할 때는 힘들다고 잘 못 느끼잖아요. 그 이유가 숨이 차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행할 때 오르막 오를 때 특히 숨이 차는 걸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히 생각하면서 헉헉대면서 너무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또 빠르게 올라오시는데 그러지 말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에 따라서 발걸음을 산책하듯이 속도를 좀 줄여서 가게 되면 훨씬 덜 힘들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참에. 네, 아, 마지막에 그 산책하듯 산행하라는 그런 팁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산 오를 때 우리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심장아 나대지 마 이런 느낌으로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심박수 관리만 잘 해줘도 훨씬 산을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산행 경험이 좀 적은 일반인 분들하고 산행을 하게 되니까 네. 페이스 조절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꾸준히 산행을 하다 보면은 뭐 심폐지구력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도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산행은 가벼운 러닝과 웨이트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 효과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저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웬만한 신체 활동에는 지치지 않고요. 또 주변에서는 저의 모습만 봐도 굉장히 활기가 넘친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게 다 저기 솜주님의 경험에서 한 팁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하산길 산타 스팁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긴 어딘가요? 송유산 문장대에서 경업대로 향하는 길이에요. 와. 경업대의 웅장하고 멋진 모습에 정말 압도당했었죠. 진짜 멋지네요. 근데 문장대에서 신선대 그리고 경업대까지 이루는 코스가 만만치는 않은 코스잖아요. 맞아요. 길이도 하산길만 5.8km로 결코 짧지 않은 데다가 경사도 높아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로운 장비를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등산 스틱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이게 송유산 하산길이 정말 험하네요. 동네산처럼 오르내리막의 경사가 심하고 산행 거리가 길 땐 바로 이 스틱이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등산 스틱 사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스틱을 사용을 했는데요. 우선 스틱은 이렇게 세웠을 때 팔의 각도가 90도 정도에 왔을 때 올바른 높이고요. 내리막길을 가실 때는 위쪽을 잡으시면 조금 더 수월하시고요. 오르막길 갈 때는 조금 더 아랫부분 짧게 잡아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틱은 사실 네 발로 기어가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무릎을 조금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스틱을 사용하셔서 즐거운 산행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단하고 가벼운 등산 스틱은 정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무릎은 소중하니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볼게요. 이거 7고산이죠? 7고산. 이거 특히 저기 그래 나오네요. 저 에너제틱했던 산타스틱4 진짜 기억이 납니다. 네, 산타스틱4가 충북을 대표하는 시원한 여름산을 다녀왔었죠. 네, 7고산은 7개의 보석에 숨어있다고 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하산길은 경사가 급하고 길이 미끄러워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자가 많아서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마사토 구간이 나왔는데 이 마사토 구간은 사실 등산화를 신어도 굉장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오지의 자세를 낮추고 보폭을 천천히 하고 무게중심을 아래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때 로프 구간에 대한 산타 스틱도 저희가 배웠었죠? 로프를 잡고 앞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줄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내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알아둘 게 또 있었죠. 로프 구간에서는 여러 명이 동시에 내려오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줄로 된 로프는 수의 난간과 달라서 한 명씩 잡고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기억해두면 정말 유용한 팁이네요. 7고산 하산길은 이렇게 로프와 난간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배운 대로 하니까 훨씬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산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당연히 내려가는 게 쉽다고 생각할 텐데 막상 가서 해보시면 내리막길이 그렇게 수월치가 않아요. 네네네. 실제로 하산할 때 방심해서 좀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이 종종 맞아요. 있습니다. 하산할 때 무릎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등산 스틱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무릎 보호대나 무릎 테이핑을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방금 선주 씨가 알려준 건 물론이고요. 뭐 이렇게 화면에서 나온 등산 스틱이나 네. 그 로프 잡는 방법까지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저희가 산타 스틱을 통해서 정말 그 1년 4계절의 어떤 산행 모습들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계절별로 산행 복장 잘 챙겨 입는 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와, 여기는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투명한 풍경이에요. 이곳은 지난 봄에 찾아간 제천 용두산인데요. 제천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입니다. 비 온 다음 날이어서 맑고 투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흐리고 바람도 정말 세게 불었습니다. 많은 분이 산행하실 때 옷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잘 모르시고 정말 생각 안 하시고 올라가거든요.
산 위의 날씨는 사실 좀 예측하기도 어렵고 생각지도 못하게 추위가 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기예보를 보시고 해가 없다, 흐린 날씨인데 바람이 초속 5m 이상으로 불 때는 꼭 바람막이 등에 보온 재킷 하나 정도는 꼭 챙기시면 좋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말 신비로운 풍경. 네. 요거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나오네요. 영 그 저기 종주산행 떠났던 민주지산 편이에요. 네, 맞아요. 이날 뭔가 날씨가 이제 변화무쌍해가지고 고생하고 돌아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종주산행 때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대한 대비를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산타 스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주산행 전에는 날씨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일반 날씨 말고 산악 날씨를 확인하셔야 돼요. 산악 날씨는 기상청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믿지 마세요. 1000m급의 산은 날씨 변화를 예측하기 너무 어렵고 예보도 조금씩 좀 틀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여벌 재킷을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 보온 재킷, 방풍, 방수 재킷. 만약에 뭐 방수 재킷이 없으면 집에 있는 뭐 그 우비를 챙기셔도 좋아요. 울긋불긋 산이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네, 단풍 산행을 떠났던 도명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가시가 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요? 네, 가을산은 아름답지만 해가 짧은 데다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가을 산타 스팁이 있다고 하는데 수아 씨 어떤 거죠? 바로 장갑. 장갑. 그리고 넥워머. 넥워머. 이거 두 개만 쓰면 가을산에 문제 없나요? 손끝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 목 주변, 네. 네, 목 주변 체온만 조금만 유지를 잘해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네, 산행을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진짜 목하고 손만 따뜻해도 네. 전체가 따뜻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다만 쉴 때는 재킷을 좀 입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체온도 유지해야 되고 네, 산 위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가을산에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산타스틱, 가을산타스틱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는 월악산 국립공원의 한 자락인 북바위산으로 떠나볼까요? 시청자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습니다. 와, 이제 정상이에요. 자, 이제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계절에는 복장에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죠? 겨울철에는 옷을 기능에 따라 여러 겹 겹쳐있는 레이어링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쪽에는 땀을 흡수 배출하는 소재가 적합하고요. 중간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보온성이 높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우터는 생활 방수와 바람막이 기능이 있는 재킷이 적합합니다.